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게임주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도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요즘 최근에는 뭐 신작이다, 메타버스, NFT까지 신산업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는 있는데 게임주마다도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저희가 종목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반적인 이제 게임주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실적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부터 한번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11월 3일과 5일 먼저 실적 발표했는데요. 11월 3일에는 카카오 게임즈와 유메이드가 실적 발표를 했고 11월 5일에는 웹젠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NHN과 또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 뭐 자회사 넷게임즈도 오늘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11월 10일에 펄어비스와 게임빌, 컴투스, 넷마블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일에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이 예정되어 있고 12일에는 네오이즈가 예정되어 있는 주요 게임주 실적 발표 일정이 잡혀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고 앞으로 할 기업도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일별로 한번 실적을 네.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영업이익, 뭐 6월 말 실시한 오딘의 성과가 3분기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모바일 게임과 기타 매출 성과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유메이드는 매출액은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67% 증가했습니다만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매출액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일 발표한 웹젠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0.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도 62.4%와 57%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뮤 아크엔젤 2 출시 이후에 신작 출시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출시한 게임이 성장 둔화가 되면서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NHN이 오늘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네. 뭐 게임 이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모두 상당 수준의 실적 개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슨, 뭐 일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회사인 넷게임즈도 실적 발표를 오늘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모회사인 넥슨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에서 18%, 영업이익은 8%에서 27% 가까이 어떤 그런 범주를 주는 그런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실적을 미치면 신작을 공개하지 않았고 네. PC 게임인 던전 앤 파이트가 중국 규제 때문에 실적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적 전망 시기가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자회사 넷게임즈가 관련된 게임 237개국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좀 커진 상황이고요. 11월 10일 내일이죠. 펄어비스가 실적 발표합니다. 뭐 영업이익과 매출액 매출액은 20.9%, 영업이익은 80%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전분기 대비해서 흑진화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게임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6.8%와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13%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컴투스도 매출액은 4.9%, 영업이익은 약 12%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전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10% 이상 대폭 증가하는 그런 실적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마블 역시도 영업이익 매출액 8.2%, 영업이익은 19.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39%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난 6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은 성장세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3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NC소프트가 실적 발표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4.2%와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리니지W가 출시한 이후에
대폭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최대 매출 이니지 M에 107억을 넘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기대가 좀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33%, 영업이익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이지도 전분기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20.37%, 영업이익은 16.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155%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매출액 감소 부분은 웹진과 컴투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한 기업은 위메이드와 웹젠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실적을 가르는 거는 신작이었다 이렇게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마케팅 비용이 조금 늘어나면 이제 좀 마이너스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좀 뭐랄까요. 게임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또 대형주와 좀 소형주의 위치도 보다 보면은 참 많이 좀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10월 한 달간에 코스닥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대폭 급등을 했죠. 약 32% 정도 전월 대비 급증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만 뭐 크래프톤과 엔소포트, 넷마블이 포함된 코스피 200 커뮤니케이션 지수는 1.9% 상승하는데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차별성이 좀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크래프톤을 제외하고 3N이라고 하죠. NC소프트, 네. 넷마블, NHN 주가는 모두 2, 4분기 대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펄어비스라든가 카카오게임즈, 유메이드, 컴투스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4개 기업의 2분기 말 평균 대비 주가 상승률은 88%, 특히 위메이드는 220% 이상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3N의 부진과 코스닥 중견기업의 약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 뭐 일단 엔소프트가 유의미한 매출을 4분기에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넥슨도 내년 1분기 중에 던전앤 파이터 모바일을 국내에 출시하겠다는 어떤 그런 포부를 밝힌 만큼 이 대형 3N 기업들이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3N, 엔소프트와 넷마블, 넥슨과 또 KKP라고 하죠.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이 기업들이 2, 3년간 해외 어떤 그 출시와 또 경쟁력 또 글로벌 산업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게임주라고 하면은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런 신산업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좀 탄력을 강하게 받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승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 게임 업종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 대형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의 어떤 견인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4, 4분기 때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사업 진출 기대감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의 메타버스 시각 특수효과 연구소 설립 계획을 밝히면서 모멘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카카오 엔터와 관련돼서 메타버스 사업 관련된 서비스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엔소프트 역시도 리니지 W를 내놓은 상황에서 일단은 국내 시장 오딘을 제치고 구글플레이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3분기에 대한 우려가 4분기에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엔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상향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사실 NFT가 요즘 게임 시장에서는 네. 가장 큰 성장 동력이 아닐까 싶은데 네. P2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현실 가능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게임주를 좀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P2E 관련돼서 일단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게임 사업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캐릭터 수집형 게임과 NFT를 결합하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블록체인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득을 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게임에서는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말하는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런 저작권 행사가 더 확대되고 또한 그 메타버스와 이 게임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서 시장이 좀 확대할 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NFT 게임은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만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업이 튼튼하고 또 NFT 관련 사업, 신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많이 진출한 그런 기업들 또는 미래 신성장성까지 갖춘 종목에 관심을 가진다면 일단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게임주들 관련 실적들 발표 앞두고 전반적인 실적 체크 한번 해봤고요. NFT가 관련 어디까지 좀 날아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먼저 체크하고 넘어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길 시간입니다. 메타버스와 NFT를 등에 업은 게임주가 연일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게임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소프트입니다. 지난 8월에 출시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유저들의 외면 속에 흥행에 실패했었죠. 이후로 더 이상 IP의 영향력과 강력한 과금 모델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리니지 W는 큰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한국과 대만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리니지 IP의 영향력이 리니지 W로 계승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니지 W 1매출은 150억 원이 넘는데요. 이 내년 영업익 추정치도 기존 9천억 원대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29%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포함해서 일본과 대만 등 12개국에 선출시된 리니지 W는 앞으로 북미와 유럽 지역에 추가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또 긍정적인 성과가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아이온2 등 대형 IP에 기반한 추가 신작 출시도 대기가 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펄어비스입니다. 이번 4분기부터 신작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12월 중에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안에서 기대되는 모바일 게임 순위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최근 중국 안에서 신작 출시가 요원한 점을 고려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붉은 사막은 내년 3분기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무엇보다 이 트레일러 공개 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도깨비는 2023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는 데 따라 이 회사의 게임 엔진과 도깨비를 비롯한 신작의 가치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근에 회사는 이 북미 메타버스 엔터 기업에도 약 35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협업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요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요즘 다양한 전략적 투자와 M&A를 통해서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는데요. 주요 미디어 콘텐츠 투자권으로는 위즈윅 스튜디오, 미디어캔 등을 꼽을 수 있고요. 데브 시스터즈나 K뱅크 등을 포함하면 회사 투자 지분 가치만 합산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까지 가능한 수준의 라인업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에도 투자했다고 밝히면서 차세대 가상현실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현금 보유 규모도 굉장히 큰 만큼 앞으로도 이렇게 고성장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추가 M&A 가능성 남아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게임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 살펴보고 왔고요. 사실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 관련주들이 갖고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수급적인 변동성도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보통 11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를 게임의 극성수기라고 표현을 하죠. 일단 뭐 수능과 겨울방학을 겹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스타를 좀 필두로 해서 뭐 지스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전시 게임 전시회인데 전 세계 게임과 기업 IT 기업들이 참여하는 축제장입니다. 올해는 11월 17일과 11월 21일 부산 엑스코에서 개최가 되는데 통상 지스타를 전후로 게임주의 관심이 몰리는 만큼 최근에 국내 게임 업종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적으로 올해 지스타에서는 넥슨과 NC소프트, 넷마블로 대표되는 3N 업체들이 게임사들이 불피참하는 반면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지스타의 메인 스폿을 맡으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최대 이슈 종목으로는 카카오 게임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도 10월 14일부터 뭐 어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관이 376만 주, 특히 이제 연기금이
193만 주의 순매수가 집중되면서 뭐 최근에 MSCI 정기 지수 변경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의 모멘텀이 좀 되고 있다. 물론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12일 이번 주 금요일에 정기 변경 발표가 있고 교체는 10월 30일 장 마감 이후에 지수에 반영되는 부분인 거 확인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보면서 수급을 체크한다면 뭐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외에도 사실은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봐도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네. 것도 있고요. 또 크래프톤도 사실 뭐 이제 보유예수 물량 풀릴 예정이어서 네. 그런 변동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게임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에 투자 포인트 를 잡고 게임주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메드 같은 경우에 뭐 4포가 네. 글로벌 버전이 출시한 이후에 물론 주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170여국에서 100만 명이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됐고 추모제가 됐었는데 뭐 역시 글로벌 버전의 NFT와 유틸리티 코인 등이 적용되면서 게임 아이템을 암호화폐를 교환하면서 현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약 80% 이상 상회하는 주가의 모습입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안으로서는 네오이즈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네오이즈는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 주가도 좀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발굴한다면 충분히 게임주에서도 좀 저평가 상태가 있는 종목들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변동성이 심해서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대안 종목으로 뭐 ETF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친 게임의 투자 방법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타이거 K게임이라든가 KB 스타 게임 테마 뭐 코덱스 게임 산업 등으로 투자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급등락이 많이 보이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매출은 탄탄하나 아직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종목을 노려보자라는 전략과 함께 그래 그게도 또 어렵다면 ETF까지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지금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